잭슨홀 미팅의 후폭풍을 맞으며 베어마켓 랠리를 끝낸 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역실적 장세 초입에 진입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잭슨홀 미팅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한 상황에서 13일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20에서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대형 이벤트가 대기 중이고 5일 미국 노동절 휴장과 국내 증시 추석 연휴 휴장까지 겹쳐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 전략으로는 방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도 부화 내동격의 투매보다 보유가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어 현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담보로 시간 싸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헤지 가능성과 실적 및 정책 모멘텀에 근거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7월장 바닥 치고 8월 중순까지 2600을 향해 가던 코스피가 2546선을 찍고 지수 차트 121선 바로 아래에서 조정을 시작해 현 구간 벌써 150포인트 언저리까지 빠진 상황인데 9월 FOMC 이벤트 일정과 국내 증시 추석 연휴 휴장 등등 일정들이 있어 9월 코스피는 결국 FOMC 이후의 방향타를 다시 잡을 것 같습니다. 지루한 박스 등락의 장 가운데 여전히 제한적인 수급의 장이 펼쳐질 텐데 그런 때일수록 집중해야 하는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벤트 일정이 정해져 있는 섹터는 9월경 예상되는 삼성 로봇 잼스 출시 및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공개인데 그럼 주력인 로봇은 계속 홀딩해야 되겠죠. 그리고 640조의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해서 11월 예정되어 있는 빈살만의 한국 방문과 관련 정부 및 국토부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대한전선은 사우디에 알박기 해놓은 상태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예상되는 체코 원전 8조, 폴란드 원전 40조 수주전의 원전 섹터, 사업비 1000조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회의가 10월 중 개최된다는데 이건 좀 더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의 XR기기 출시 예정 이슈가 있죠. 이렇듯 시장의 제한적인 수급이 갈 곳은 실체가 확실한 이런 섹터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브람스 월 30% 미션 추적주로 네옴시티 섹터의 히림 유신에 이어 새로운 종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종목은 세아특수광입니다. 네옴시티 관련 세아특수광의 상승 이슈는 세아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협력을 확대하는 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아창원 특수광은 8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함께 투자한 합작법인 설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세아창원 특수광은 세아그룹의 계열사로 세아그룹의 주요 지주회사 가운데 하나인 세아베스틸 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아창원 특수광은 사우디아라비아 산업투자공사와 합작법인에 대해 한국, 유럽연합, 사우디, 중국 등 글로벌 6개국의 기업 결합신고 및 세부 협의 과정을 거쳐 설립을 마무리했는데 세아창원 특수광은 2021년 9월에 아람코가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산업투자공사와 현지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 튜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반해 세아특수광은 시가총액이 1,705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아창원특수광은 비상장기업입니다. 대략 답이 나오죠. 유신도 히림도 100% 네옴시티 수주를 따서 상승한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죠. 실적 아주 좋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350억대, 전년 대비 4,000% 넘게 폭등했더군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그 실적 현재 2분기 마감 상황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트 나쁘지 않고 재료 사이즈 크고 수급이 붙어주면 주가 상승의 모든 조건은 갖추어지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현재 일봉상 볼린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저기서 가격 조정이 온다면 첫 상한가 종가 자리인 19,600 언저리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6,000에서 27,000원 선 언저리입니다. 현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잘 활용해서 차분하게 분할 대응하시면 유신 히림에 이어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편하게 보내시고 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